됐지? 요거 하기 전에 그 문제 풀어온 거, 36강 변형 문제 풀어온 거는 채점까지 끝낸 다음에 거기다가 문제 밑에다가 오답 노트 작성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가져올 거예요. 그게 숙제야. 그래서 가져오면은 그때 다 걷어서 확인할 거고. 그래서 뭐 다른 데다가 할 필요 없이 그냥 그 프린트에 문제 밑에다가 이렇게 해서 오답 노트 해오시면 돼요. 자, 11-1부터 볼 거고요. 얘는 그 과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지문이었지. 그래서 과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첫 번째 그 뭐야? 천동설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처음에 예시로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관찰을 하고 경험을 할 그게 만약에 과학이라면 그러면은 과학은 천동설이 맞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죠. 왜냐면 나는 멈춰 있고 하늘이 도니까 이런 얘기 하다가 그래서 결국에 과학은 내가 보고 경험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이론의 관점으로 해석이 들어가야지 과학이 되는 거야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과학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가 이 글의 주제문이었고 어떤 관찰, 경험, 감각적인 게 아니라 이론에 대한 해석이 과학이다. 이게 이 글의 키워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저 앞에서부터 보시면요. 일단 처음에 simple observation 해가지고 중요한 키워드 등장한 거지. 자, 만약에 라고 해서 가정법으로 들어갔어. 만약에 단순한 관찰만이 유일한 요소라면 뭐 하는 데 있어서? 현실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현실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니까 여기서 과학이라고 볼수 있겠지. 그래서 과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관찰만이 유일한 요인이라면 그러면 nothing at all more 이라고 들어가서 더 모모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니까 이게 제일 모모하다라는 최상급의 표현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을 거래. 이보다 더 정확한 것은 어떤 것보다요? 지구가 멈춰 있어. 즉 지구는 멈춰 있고 하늘이 돌아 라는 사실보다 더 명확한 것은 아무것도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당연히 지구가 멈춰 있는 게 명확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는 단순한 관찰이 유일한 요인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었어. 수천 년 동안 인간은 관찰해 왔고 경험해 왔어요. 그치? 자, 뭘 관찰해 왔냐? 별이 돌아. 그 다음에 뭐 때때로 지진 같은 게 있어서 땅이 움직이긴 하지만 그거는 별개로 제쳐두고. 또 우리는 우리의 땅을 우리 발밑에 있는 땅을 고정된 지점으로서 경험을 해온 거지. 그리고 여기는 고정되어 있고 여기서부터 모든 다른 움직임들을 관찰할 수 있었어라고 얘기해서 계속해서 지구는 멈춰 있잖아. 내가 경험한 바로는 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실제 과학은 그게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은요. 뭐를? 지구가 움직이는 거야를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매일매일 그 자전축을 기반으로 해서 도는 거야. 즉, 지동설을 받아들이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뭐 하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지. 뭐로부터 멀어지는 거야? 내가 경험한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야. 즉, 다시 얘기해서 이제 to start 시작하는 거예요. What is seen이라고 하면 보여진 것이니까 관찰된 것, 경험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즉, 내가 관찰하고 경험한 것을 이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야?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지. 뭐의 관점에서? 이론이라는 관점에서요. 즉, 여기서 지금 다 얘기해 준 거야. 지동설이 과학이야? 그러면은 이 과학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경험한 거, 하늘이 도는데? 랑 멀어지는 거지. 즉, 다시 얘기해서 내가 관찰한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이론을 더해서 해석하는 거야. 그게 과학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요. 우리의 감각에 대한 증거와 대조적으로 우리의 감각이라는 건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즉, observation, experience 이런 것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어? 우리가 우주를 향해서 돌진한다는 것을, 즉, 내가 움직이는 것, 지동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해석되지 않은 증거는요, 그러므로 적절하지 않아. 뭐로 적절하지 않아? 과학으로 적절하지 않아라고 얘기했고요. 그럼 이거를 바꿔 얘기하면 이거라 그랬지. 해석되지 않은 증거는 과학이 아니야. 그럼 다시 얘기해서 해석이 돼야 과학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했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uninterpreted evidence라는 거, 해석되지 않은 증거라는 거는 위에서 얘기했던 내가 관찰한 거,
our sense, 뭐 observation, experience 이거랑 같은 맥락이다 라고 얘기했고 여기다가 해석이 더해져야지만 제동설이라는 과학이 나오는 거야 라고 사실은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하는 글이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내용들,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체크해놨고요. 여기에 uninterpreted가 원래 빈칸으로 나왔던 부분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해석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그 관찰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이 위에서 빈칸 문제 물어볼 수 있고, 그럼 진짜 과학은 뭔데에 대한 부분 여기서 빈칸 문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들 체크되었고요. 자, 문법적인 포인트 보면은 일단 제일 첫 번째 가정법 쓰였다고 했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읽은 것처럼 단순한 관찰만이 과학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었지. 근데 그렇다면이라고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로 들어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were이라는 과거 시제가 들어갔지. 그런데 요 밑에 보니까 원래 가정법 과거로 연결시키려면 여기도 could be가 왔었어야 돼. 그치? 조동사 과거형이 동사 원형이야. 근데 여기에 can be를 쓴 이유는 위에는 가정법으로 들어갔지만 여기 주절은 그냥 직설법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섞어서 쓰기도 해. 특히나 뭐 얘기할 때 이렇게 쓰냐면 이 사람의 주장을 얘기할 때 가정법이랑 직설법이랑 섞어가지고 쓰기도 해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 전부 다 가정법이라면 여기에 could be가 들어갔어야지 맞는데 직설법이기 때문에 여기 그냥 현재 시제로 can be를 써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밑에는 가정법 과거 시제가 아니다 라고 체크를 해두시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를 물어볼 수 있는 거는 여기다가 밑줄 치고 맞게 틀리게 물어봤을 때지. 그러면은 여기다가 밑줄 치면은 우리 예시제 맞는지 가정법이네? 그럼 얘에서 찾아와야지 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뒤에 보니까 can be를 썼어요. 아, 그러면 이거 가정법 과거 아니니까 얘 is로 써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얘는 가정법, 얘는 직설법이기 때문에 두 개 시제가 다르게 들어갔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has experienced 들어가 있지. 얘 지금 현재 완료로 들어갔고 현재 완료로 앞에 지금 and가 있어서 앞에 있는 has observed랑 같이 병렬 구조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 완료 들어가는 거 너무 괜찮지. 왜? 수천 년 동안이라고 해서 for 이라는 기간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같이 쓰였기 때문에 현재 완료 쓰는 건 전혀 문제 없어요. 그리고 and로 지금 얘네 둘이 병렬 구조 이루고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from it 이거 어법 설명할 때 여러 가지 형태들 정리하면서 한번 쫙 정리했었어.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때 to가 지금 to부 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처럼 쓰여서 앞에 있는 포인트 꾸며주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to observe 어쩌고 저쩌고 뒤에 from으로 끝나는 문장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랬어. 근데 우리가 관계대명사에서 from을 앞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from이 딱 남아있을 때 to 부정사 앞으로 가져올 수 있어. 근데 그냥 가져오면 안 되고 관계대명사 같은 위치를 넣어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from which to 이런 식으로 변형되는 거, 그래서 요거 문장으로도 바꾸고 여러 가지 써줬을 거야. 그래서 체크되어 있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일단 is, 수일치 확인해야겠지. 주어 자리에 뭐 들어가 있는지 보면은 to accept 들어가 있어요. 지금 to 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으로 쓰여서 얘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렇다면 주어 자리에 명사로 들어갔기 때문에 얘 accepting이라는 동명사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명사 9라서 그러면은 단수 취급할 거니까 is로 들어간 거 수일치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to move away 같은 경우는 오답풀이 하면서 여러 번 했었어. 그 오답 어법 하면서 얘 지금 여기도 보잖아. 그러면은 일단 is 이형식 동사예요. 그렇다면 뒤에가 주격 보어 자리지. 자, 보어 자리에 근데 해석을 해보니까 to 부정사가 왔어. 얘가 명사적일 수도 있고 형용사적일 수도 있다고 했지. 만약에 to 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으로 해석이 됐으면 뭐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됐을 거고, 형용사적 용법으로 들어갔으면 B2 용법이라고 해서 그 가운 AA라고 해서 들어가는 거 지문 중에서 한 번 나왔었어. 그 뭐 to keep pace with 그거 할 때 법이 그 기술과 속도를 맞추려면 이 부분에서 한 번 등장했었어요. 나머지는 비동사 다음에 to 부동사 나오는 거 전부 다 명사적이었는데
여기도 보면은 지금 받아들이는 것은 멀어지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튜브 정사가 것이라고 해석이 됐다라는 건 다시 얘기해서 명사적 용법으로 쓰였다는 거고, 그럼 얘가 명사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마찬가지 accept를 고친 것처럼 얘도 moving이라는 통명사로 바꿨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뭘로 쓰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 앞에 건너뛰었네. and에 있으니까 병렬구조 확인해야겠지. 얘 지금 앞에 있는 moves랑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turns로 받아줬고요. 앞에 true, accept 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turn 주고 맞게 틀리게 물어보면 헷갈릴 수 있어요. 누구랑 연결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moves랑 turns랑 같이 연결된다라는 거 한 번 더 체크해 두시고요. 여기에 콤마 찍고 to 부정사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to move away의 동격에 대한 표현이지. 경험에서부터 멀어지는 거야. 그게 뭘 얘기하냐면 시작하는 거야 라고 동격으로 들어가는 거고, 앞에 to 부정사 썼으니까 뒤에도 to 부정사를 연결시켜 준 거야. 근데 여기에 start 다음에 to interpret 들어갔고요. start 다음엔 to도 올 수 있고 ing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얘도 interpreting으로 바꿨을 수 있겠지. 그래서 얘도 체크해 두시고요. 자, 얘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are hurtling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들어간 거지. 비동사 플러스 ing 이렇게 나왔으니까. 근데 우리 자꾸 앞에 비동사 있으면은 수동태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지. 그래서 얘도 만약에 hurtled 같은 ed 형태를 주고 맞게 틀리게 물어보면 헷갈릴 수 있어요. 더더욱이나 지금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 hurtled 이란 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없어. 돌진하다 라는 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목적어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태 써야겠네 라고 착각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으로 쓰였다 라는 거 한 번 더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문법 여기까지 봤고요. 통이어 정리할게요. 일단 지구가 멈춰있어 라고 해서 stationary 라는 단어 썼고, 우리 정지된 멈춰있는 움직이지 않는 이라고 할 때 뭐 still이나 아니면은 그냥 서 있는 거니까 standing 이나 움직이지 않는 거 motionless 아니면은 static 같은 단어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혀 의미가 다른데 얘랑 진짜 비슷하게 생긴 애가 있어. stationary 발음도 똑같아요. A 썼냐 E 썼냐 이 차이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얘 주고 이제 맞게 틀리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얘는 문방구라는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뜻이고요. 따라서 이 자리, 이 자리 잘 확인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accept 들어갔어. 받아들이다 라는 의미로 들어갔고요. 얘랑 같은 의미로 admit이나 acknowledge나 맞지? 아니면은 concede, approve 같은 단어 들어갈 수 있다. 까지 체크해 두시고 11-3으로 넘어갈게요.